목록 출력, 객체배열과 V4 부분부터. 자, 앱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my list 1 요거 뿐만 아니라 지금 구현할 my list 2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my list 2 객체 배열이에요. person 이건 그냥 반응형 상태가 아니라 그냥 constant 배열이어 버리죠. 수정 안할 거니까. 수정 안할 거면 컨스턴트 변수여도 되고, 수정 안할 거면. 그다음에 V4 persons 배열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 persons 배열에서 객체 배열이죠.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 person 변수에 대입해서, 그러면 총 4명이니까 tr 태그가 이 부분에서 4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V4로 목록을 출력할 때는 Vbind key, 그 일종의 primary key 같은 값을 주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여기 아이디가 있으면, 객체의 경우 대부분 아이디가 있지. 이 primary key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Vbind key로 사용하면 되죠. 자, 실행해 봅시다. 이게 마이리스트 1 지난 시간에 다이 단어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도 하고 여기다가 입력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추가도 되고,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늘 한거 대체, 자, 마이리스트 2 이렇게 아랫부분이 마이 2인데 객체 배열을 저렇게 단순히 출력을 했죠. 서식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tr 태그이면서 부모로부터 첫 번째 자식인 tr 태그에만 이 서식을 적용한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이 되죠. 첫 tr 태그만 회색 배경이 됐고, 그다음에 요거 원래 이 border collapse 요 서식을 안 주면 이렇게 경계선이 두 줄이고 그 경계선 사이에 여백이 조금 있죠. 이게 디폴트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딱 붙여라. 이렇게 한 줄로. 그게 border collapse예요. 이 서식을 주면 경계선이 한 줄로 딱 붙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서양과 우리나라 동양, 이게 동양이라 해봤자 일본하고 우리나라야. 원래 일본 문화예요. 이렇게 표를 그릴 때 선을 열심히 다 가로세로 이렇게 선을 열심히 긋는 표를 그리는 게 일본 문화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전해졌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선을 열심히 긋는 문화예요. 다른 나라는 선그표 그릴 때 선을 잘안 그어. 그 가로선 정도만 그어요. 그래서 이게
선을 잘안 긋기 때문에 기본으로 여백이 그 칸과 칸 사이에 기본으로 여백이 있는 거죠. 너무 딱 붙으면 이상하니까. 기본으로 칸과 칸 사이에 여백이 있는데 선을 긋고 나니까 이상해지죠. 그 다음에 수정. 삭제 기능을 먼저 구현할 건데, 자, 데이터가 변경된다면, 데이터가 변경되고, 그 변경되자마자 화면이 다시 그려져야 되니까, 아까는 데이터가 변경 안 되니까, 데이터가 변경 안될 때는, 이 persons variable이 그냥 const variable이어도 돼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변경될 거라면,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자마자 화면이 다시 그려져야 되니까, 이제는 랩으로 반응형 상태의 객체를 만들어야지. 이제는 persons가 반응형 상태의 객체고, 이 객체 안에 value 속성이 배열해요. persons, 얘는 이제 반응형 객체야. 배열은 객체 안에 속성으로 들어있고, 그 속성 이름이 value예요. 이게 그 배열의 초기 값이고. 그리고 일단 삭제 기능만 먼저 구현했으니까 remove라는 함수를 구현했고 인덱스 위치에 있는 항목을 삭제하라. 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거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true가 돼서 삭제가 돼요. 이게 실행이 돼요. 근데 거기서 취소 버튼 누르면 false가 돼서 if 문이 false가 되면 삭제 안 하죠. 그다음에 persons는 객체고, 반응형 객체고, .value가 이 배열이에요. .value. 반응형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value를 붙여줘야 되죠. 이게 .value를 붙여야 이게 배열이고, 배열에서 어떤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삭제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 자바스크립트 문법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tr 태그 출력. 퍼슨스 배열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데, 아까는 변수가 퍼슨스 변수 하나였지, 여기. 퍼슨스 변수 하나. 그런데 지금은 변수가 두 개예요. 퍼슨하고 인덱스하고. 아, 퍼슨스가 아니라 퍼슨. 아까는 퍼슨. persons 배열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person 배열에 대입하면서 이걸 4명이니까 4번 출력을 하죠. 근데 지금은 변수가 두 개. person과 index. index도 같이 꺼내줘요. index는 당연히 0, 1, 2, 3, 4 이렇게 꺼내지지. 나머지는 같고, index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 버튼에서. 삭제 버튼. 이 삭제 버튼이 클릭이 되면 앞에서 구현한 remove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파라메타로 인덱스를 줘야지. 그 인덱스. 인덱스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변수를 두개 적어주면, 두 번째 변수가 인덱스예요. 그래서 삭제 버튼 누르면, remove 함수가 호출돼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yes, 확인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실행해 봅시다. 삭제하시기 이렇게 묻고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삭제가 되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 V4, tr 태그 V4,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실행될 때, 이렇게 tr 태그가 사람이 4명이니까 4개가 만들어지죠. 출력이 되죠.
그다음 N회 반복과 V4. 이렇게 어떤 배열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번 출력한다. 아, 몇번 반복한다. 그렇게도 V4를 쓸수 있어요. 자, 그걸 MyList3 컴포넌트에서 구현할 건데 이렇게. V4인데 이게 I in size. 사이즈가 이제 배열이 아니야. 숫자야. 그러면 5니까 1, 2, 3, 0이 아니에요. 1, 2, 3, 4, 5 이렇게 반복이 돼요. I 변수의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I 변수에 대입되면서 스팬 태그죠? 이 스팬 태그가 5개 만들어지죠. 생성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네, V4 지시자로 몇회 반복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첩된 4, 중첩된 V4, V4 중첩도 당연히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TR 태그가 4개 만들어지고 그 4개의 TR 태그 안에 각각 TD 태그가 또 4개씩 만들어지죠. 그래서 총 사행 사열 16개의 칸이 만들어지겠죠. TD 태그 16개, TR 태그 4개, TD 태그는 4개씩 4 곱하기 4 16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 식이 요요 출력되는 요 식. 이 식에 의해서 어떤 숫자가 출력되는데 그 숫자가 이거예요. 1에서부터 16까지.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코드 한번 실행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잘 이해되는 학생은 이 9구단 출력하는 이거보단 좀 쉽게 나올 거예요. 구현 문제에서. 아무튼 9구단 문제 이런 식으로 9구단 출력하는 문제 나올 확률이 꽤 높으니까 도전해보세요. 실습을 합시다.자, 9구단 위에 거 하나만 구현해 봅시다. 테이블 태그, tr, td 태그로 구현하라고 했으니까 구현해야 되겠고, 자, 몇 행, tr 태그가 행이죠. 몇 행인지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홉 행이죠. 9행. 로우가 1, 2, 3, 4, 5, 6, 7, 8, 9. 자, 칼럼은 2부터 9까지니까 8개죠. 8. 8개죠. 2단부터 9단까지니까. 이렇게
8, 9, 72. 지금 72개의 칸이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출력하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2, 2, 3, 2, 그다음에 여기는 3. 자, 이게 칼럼이죠? 칼럼 플러스 1이죠? 칼럼, 이게 첫 번째 칼럼인데 2라고 출력해야 되고, 두 번째 칼럼인데 3이라고 출력해야 되니까, 칼럼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트리크.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 8, 9. 이건 로우죠? 로우. 는, 자, 이건 곱셈 하면 되는 거고. 칼럼 플러스 1 곱하기 로우. 이렇게 값을 출력해야 되는 건 이렇게 중괄호로, 중괄호 두 개지 참. 중괄호로 묶어줘야죠. 값을 출력하는 건. 자, 로우 구행. 여기 숫자 세보면 1행부터 9행까지 9행이니까. 그다음에 칼럼 8열. 2부터 9까지 8열이죠. 9행 8열. 그다음에 각 칸. 자, 여기 2, 여기 3, 여기 4, 마지막 여기 9. 이건 칼럼 번호 플러스 1이지. 1번 칼럼은 2, 2번 칼럼은 3. 그래서 칼럼 플러스 1. 자, 이 칼럼 플러스 1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 두 개로 묶어줘야 그 계산한 값을 출력하죠. 그리고 아스테리크는 그냥 아스테리크라고 그대로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 1, 2, 3, 4, 5, 6, 8, 9, 여기도 1, 2, 3, 4, 5, 6, 8, 9. 이건 행번호죠. 로우죠. 로우 값.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중괄호. 그다음에 이건 그냥 출력이니까 여기 는 그냥 출력이죠. 텍스트로 그냥 출력. 그 다음에 여기 곱셈 결과 값이 출력돼야죠. 칼럼 플러스 1 곱하기 로우가 그 계산 값이 출력돼야죠. 자, 그 다음 서식. 이렇게 출력해야 되니까. order collapse 해야 경계선이 한 줄로 그려지고. order 원 픽셀 솔리드 실선 회색 그레이. 그다음에 여백을 좀 줘야 되나? 여백 좀 줍시다. 너무 좁으니까. TD 패딩 4픽셀 정도만 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앱에 가서 포트 방금 구현한 1 하고 자, 이게 다죠? 뭐 쉽죠? 앗,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어? 왜 경계선을 테이블 태그에만 그렸네? 아, 이 볼더를 테이블에만 주면 안 되지. 테이블에 주면 안 되지. TD에다 경계선을 줘야지. 그리고 너무 좁다. 이게 600이라 좁아서 그러고 한700 정도?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